안녕하십니까. 한피투자경제연구소의 박상희 소장입니다. 제가 작년 연말에 방송을 끝내고 이제 한 달 만에 다시 고수비책에서 오늘 시황에 대한 분석을 가지고 여러분들 다시금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저는 잘 아시다시피요, 우량주 중심으로 정석 투자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누구나 정석 투자를 추구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게 쉽지 않은 것이 주식 투자입니다. 최근 들어와서 아마 그 주식 시장을 한 달 동안 지켜보시면서 별로 나아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주가가 좀 많이 올라서 좀 의아하게 좀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요. 과연 현재 시점에서 주식을 갖다 다시 사는데 편승을 해야 될지 아니면 아직도 더 기다렸다가 대응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 시장에 대해서 최근에 그 시장이 왜 어떻게 움직여 왔고 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이며 왜 이렇게 주식시장이 한 달 동안 오늘까지 해서 한 7, 8% 정도 지금 현재 1월 달에 올랐고 주가 흐름이 좋았습니다. 자, 2월 시작되면서 오늘도 일단은 소폭 상승했지만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흐름 속에서 일단 전체 시장에 대한 전망과 함께 투자 전략을 좀 세워보는 쪽으로 하고요. 자, 그리고 종목별로도 업종별로 좀 분석을 하면서 어떤 주식 쪽에 좀 초점 맞춰서 우리가 대응해 나가야 될지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시황 특강입니다. 특강이다가 보니까 이제 좀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니면 앞으로 조금 시간을 가지고 이제 길게 보고 좀 투자해야 될 시점에서 대응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장을 쭉 분석하고 그동안 이제 경험적으로 시장에 대한 판단을 갖다가 쭉 해볼 때 보통 보면은 주식 시장이 1년에 한 두 번 정도의 강세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강세장은 한 번 상승장이 나올 때마다 보통 한 2, 3개월 동안의 강세장이 전개되는데 지난 1월달 한 달 동안은 그 출발선상이 있었고 앞으로도 그 강세장의 한 차례 1년에 두 차례 오는 그 한 차례의 상승장이 이미 시작되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간 일정 부분 좀 상승하고 나서 좀 쉬었다가 2차 상승이 금년 연말에 가서나 하반기에 가서 다시금 한번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요.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요, 유럽 문제로 인해 가지고 주식 시장이 1차 상승을 상반기에 한 차례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나서 하반기에 2차 상승을 한번 모색하다가 결국은 시장이 그 약세로 접어드는 그런 현상을 보였습니다. 자, 그림을 지금 좀 보시겠습니다. 자, 현재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요, 코스피 지수 이제 일봉 차트인데, 일봉 차트상 보시면,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2011년도 상반기 연초에 들어서면서 주식시장 조정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3월 초반까지 조정을 보이다가 한 차례 상승장이 있었습니다. 상승장이 있었는데, 그 상승장이 바로 그 4월 달까지 3월, 4월, 약 두 달 동안에 걸쳐서 전개되었고요. 그리고 재차 시장은 또다시 조정이 들어왔죠. 그러나 다시 7월 이후부터 반등을 재상승을 이제 2차 상승에 들어서려고 하는 하반기 강세장으로 한번 접어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 보였지만은 유럽 위기가 터지면서 주식시장이 이렇게 하반기에는 작은 7월 달에 그냥 조금 반등하다가 8월 들어와서 폭락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보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시점에서는 과연 상반기에 얼마나 지금부터 이제 주가가 움직일 것이고 또 지금 장세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준비해온 자료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준비한 자료를 한번 보겠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화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자, 그림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이는 화면에 이제 나오는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주가와 이제 경기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여기 화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 주가가 지금 현재 그 경기와 함께 움직일 때요. 보통 보면은 주가는 지금 현재 여기에서 바닥을 치고 경기죠. 경기는 계속 하강 중에 있는데 주가는 먼저 바닥을 치고 상승세로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지금이 바로 이제 그런 자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보통 보면은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이냐? 주식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 상황이 안 좋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어떤 상황이냐면은 유럽 쪽 문제가 아직도 발목을 잡고 있죠. 국내 경기도 보시면 지금 이번에 12월 그 산업 동향도 나왔고 또 앞으로 그 경기 상황이 안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금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또 IMF라든지 세계은행 같은 데서도 올해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금년도 경제 상황이 상당히 좀 나쁘게 나올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주식시장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결정하는 요소가 많은 분들께서 그리고 시장을 판단하는 사람들, 전문가들이라든지 또 정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가는 바로 경기와 실적이 결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경기와 실적이 결정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경기가 계속해서 하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 번 더 화면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경기는 지금 현재 일단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지금 둔화되기 시작해서 계속 하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나 주가는 최근에 들어와서 저점인 1750전후에서 바닥을 치고 지금 1960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상태입니다. 현 위치는 바로 경기는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 주가는 상승하는 그런 장세가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미 오르기 시작하는데요. 나중에 올 상반기가 지나고 그러니까 올 상반기 지나고 경기가 이렇게 하강이 진행되다가 경기가 바닥을 치거나 아니면 경기가 회복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때 이미 주가는 상당폭 올라와 있습니다. 대개 보면은 주가로 봤을 때는 이 고점에 어깨선까지 주가가 올라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위쪽을 보시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한 시점에서 주가는 이미 상당폭으로 상승해 있기 마련이다. 이렇게 지금 현재 글을 적어놨습니다. 자, 앞으로 주식시장은 이렇게 될 겁니다. 지금 장세가 지금 현재 이 상승하는 이 장세를 보고 우리는 흔히 보고 유동성 장세, 금융 장세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바로 그러한 유동성 장세, 금융 장세죠. 앞으로 경기는 나빠지지만 최악의 상황이 지금 현재 경기는 지나고 있다. 그리고 올 하반기, 적어도 이제 6월 이후 하반기에는 주식시장이 좀 개선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돈들이 경기에 대한 냄새를 맡고 먼저 움직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그런 자리에 들어와 있고요. 나중에 경기를 확인하고 내가 주식을 투자해야 되겠다 싶으면 벌써 주가가 고점 근처에 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조짐이 나타나면은 경기 이제 좋아졌다고 완전 느낄 때쯤 되면은 주가가 상투권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경기는 계속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주가는 미리 빠지기 시작하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국면, 정상 수준으로의 그 주가 회복을 보고 우리는 유동성 장세, 흔히 금융 장세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실적을 경기가 회복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주가가 한 단계 더 회복이 가속화되는 것을 확인하고 주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 소위 실적 장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바로 유동성 장세의 전형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일단은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앞으로 주식시장이 그러면은 어떤 패턴을 보여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주가 자체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냐 아니면 좀 오르다가 또 이전처럼 박스권으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을 가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좀 확신이 필요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머지않아서 발표될 경제지표들은 더욱더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외부에서도 안 좋은 소식이 또 들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지난 그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올 2월 3월 달에는 뭐 지금 유럽에 그 상당히 그 채권 만기가 국채 만기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국채 만기를 고비를 넘기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뭐 이번 2, 3월 지나고 나면은 유럽 쪽이 그야말로 좀 속된 말로 해서 작살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 위험을 갖다가 지금 현재 감수할 필요가 없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미리 지금 현재 2월, 3월 달만 넘어가면은 경기 회복과 그 풀린 유동성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면서 좋아질 것이라는 것을 현재 시점부터 반영하기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서 앞으로 좀 넘어가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장세 흐름을 좀 보겠는데요. 그럼 전망까지 해서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같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장세를 우리 진단하자면요. 작년에 8월 이후에 유럽 재정 위기가 증폭되고 세계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가속화되면서 주식시장 1차 폭락이 나왔습니다. 그때 2170포인트, 2200포인트 전후에서 1650선까지 폭락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1650에서 이제 각종 정책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그래도 어떤 정책적인 기대감으로 이제 좀 안정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 나오면서 시장 일단 되돌림이 나왔었죠. 그래서 1950선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불확실성이 시장 내부적으로 굉장히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이후에 8월부터 작년 연말까지 계속해서 변동성을 벗어나지 못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자,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보시게 되면 지금은 각종 정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미국도 2014년도까지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한 제로금리 수준을 유지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유럽 쪽에서도 각종 정책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일단 지금 그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금융 위기라든지 재정 위기라든지 아니면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문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정책이 성공하게 되면은 성공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경기 회복까지 연결이 되게 되면은 주식시장 고점인 2200포인트 선을 돌파하고 추세적으로 진입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2500선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진단해 드릴 수 있겠고요. 반대로 정책이 실패하게 되면은 경기 회복이 결국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가는 반등을 하고 나서 이 1950 전후 내지는 2000선 사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1960이니까요. 그 전후에서 등락을 보이다가 다시 한 번 더 큰 충격을 보이면서 1500선까지 내려가는 그러한 현상도 나타날 수가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는가? 현재 주식시장은 1960포인트 선입니다. 이 1960선은 유럽 문제가 다소 완화되고 있다는 그런 소식과 함께 그 다음에 경기 회복 그리고 또 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강화되면서 박스권을 지금 현재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자, 보겠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차트를 보시면 지금까지 제가 쭉 설명을 해왔던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자, 보시면 지금까지 유럽 위기로 이렇게 유럽과 세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폭락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이렇게 한 5개월 동안 박스권을 유지해왔습니다. 박스권 유지해왔고 제가 설명하는 부분 중에서 이 아래쪽의 부분은 일시적인 그 이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 박스권을 유지해왔다고 보고 있고요. 그 지금은 이 박스권 이 상단권에서 이 상단권에서 지금 약간 저항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과연 이제 위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 이제 아래쪽으로 떨어질 것이냐 하는 데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이번에 좀 약간 저항을 받더라도 위쪽으로 뚫고 나가서 주가는 좀 약간의 변동성을 수반하고 또 완만해지겠지만은 결국은 이 상황을 벗어나서 점진적으로 회복하면서 좀 상승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준비한 자료를 한번 보겠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자료를 보면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게 되면요. 유럽 문제는 지금 2월달 현재 시점부터 시작해서 3월달까지 지금 이탈리아나 스페인이라든지 그리고 아직도 지금 현재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그리스라든지 또 포르투갈 문제도 지금 부각되고 있고요. 이 문제가 정점에 달하게 됩니다. 그 유럽 문제는 이런 정점을 지금 거치게 되는 상황이 되고요. 그 과정 속에서 엄청난 유동성을 풀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을 LTRO라고 해가지고 그 은행권에다가 지금 유럽 중앙은행이
그야말로 무제한적인 자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890억 유로를 갖다가 지금 현재 풀었습니다. 지금 이 자금들이 지금 현재 세계 시장에서 지금 현재 신흥국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 지금 현재 그 풀어놓은 것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2차 무제한 유동성 공급이 지금 현재 오는 한 3월부터는 또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그 유동성이 계속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계속 풍부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 이 풍부한 유동성이 향후에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다는 전제가 깔린다는 계속해서 투기적으로 변하면서 주식시장의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을 넘기게 되면은, 미국 쪽입니다. 잘 아시다시피요. 미국은 지금 완만한 경기 회복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뭐 소비 쪽에서 조금 뭐 이야기가 좀 나오긴 했지만은 전체적으로 큰 걸 보셔야 됩니다. 미국의 경제를 차지하는 부분은 소비라든지 뭐 투자, 그리고 또 뭐 주택 산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고용을 포함해서 많은 부분들이 지금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보시게 되면 2014년도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미국이나 유럽이나 할 것 없이 그 적은 아주 그 제로금리 수준의 돈을 빌려서 그리고 지금 안정화되어 있는 신흥국 쪽에 뭐 채권 투자라든지 주식 투자하면은 그 전반적으로 환율 외환시장이라든지 또 주식시장에서도 아니면 채권시장에서 상당한 이익을 챙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유동성 공급적인 측면에서 또 계속해서 작용이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중국 쪽도 보시게 되면요. 중국은 지금 현재 중국이 4분기 GDP가 8.9%로 예상보다 좀 좋게 나왔습니다. 오늘 발표된 중국의 PMI 지수도 괜찮게 나왔죠. 예상치 뭐 47, 8 수준을 예상했었는데 지금 현재 50 이상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우려했던 그 경기에 대한 경착륙 문제.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중국의 경기가 위축되면서 세계 경제도 같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거기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중국이 연착륙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은 사실상 긴축 정책이 성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속적인 어떤 긴축보다는 이미 작년 말에 지준율 인하를 통해서 나타났듯이 경기 부양적 정책 조치를 갖다 계속해서 취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더 말씀드리자면은 자, 화면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결론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지금 현재까지 말씀드린 대로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하는 이런 국가들이 모두 다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재정 상황이 좋지 않고 경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어려운 상황인데 각종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장세는 아직도 정책에 의한 장세이지 경기라든지 실적이 지금 현재 끌고 가는 그런 실적 장세는 아닌 겁니다. 정책에 의한 장세가 되겠죠. 그래서 정책에 의한 장세이기 때문에 그 정책에 의해서 풀린 유동성, 그 유동성들이 결국은 시장을 끌고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정책이 실패로 전개되지 않는 한, 정책이 실패로 확인되지 않는 한 주식시장은 일단 단기적인 변동성을 수반하는 가운데서 유동성 장세에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시장은 어떤 흐름을 유동성 장세 흐름을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또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잠깐 요 지금 중장기 시장에 대한 분석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한 그림을 보시면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화면 보시게 되면요. 이게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인데요. 미국에 금융위기가 나오면서 2008년도에 주가가 폭락이 있었습니다. 예. 이때 당시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하고 그러고 나서 폭락하면서 주식시장이 뭐 900선까지 떨어지고 뭐 700 간다, 500 간다는 얘기 있었지만 900선 전후에서 바닥을 다지다가 결국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보시면 이 그 2009년도 이게 상반기 장세입니다. 2009년도 상반기 장세인데 2009년도 상반기에 모든 그 국가들이 전 세계 그 G20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가지고 뭘 했습니까? 세계 경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미국의 금융위기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공조해서 돈을 풀고, 뭐 금리를 낮추고, 온갖 정책들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한참 주가는 등락을 거듭하다가, 그제서야 바닥을 치고 상승하는데, 2009년도 상반기 주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2009년도 상반기 주가 올라가는데,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보십시오.
2009년도 상반기 세계 경제가 좋았습니까? 여전히 2009년 상반기에 주가가 오를 때도 세계 경제는 침체 속에 있었고 세계 경제는 다시 악화되어서 침체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그런 우려감이 굉장히 심각하게 전개됐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꾸역꾸역 계속 올라가가지고 결국 2000포인트 선에서 1500포인트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그리고 경기가 좋아지니까 오히려 무슨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경기가 좋아지고 있으니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양적으로 풀어놓았던 돈을 갖다가 다시 걷어들이는 긴축 정책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돈을 회수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러나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회수가 아니라 다시금 이제 돈을 풀어서 재차 경기를 부양할 줄 알았죠. 그래서 경기가 회복되는 시점에서, 경기가 회복되는 시점에서 이렇게 우리 주가는 횡보세를 보이다가 또 경기가 실질적으로 본격적인 회복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이렇게 큰 장이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유동성 장세의 현상. 앞으로 미래의 경기가 이제 지금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오르는 유동성 장세 현상. 그리고 경기가 좋아진 다음에는 확인하고 가려는 심리. 그래서 조정을 거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정말로 경기가 좋아지는 것을 보고 주가는 올라갑니다.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경기가 좋아졌구나. 좋아졌구나 하고, 2010년도, 그러니까 작년, 2009년도 말, 2010년도 상반기까지만 해도 이제 좋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순간에 주식시장은 상투를 치고 꺾일 조짐이 나타났죠. 그리고 또 예기치 않게 유럽 재정 문제가 이때는 민간이었습니다. 민간에서 부분이 정부 부분으로 넘어왔습니다. 그 부채가. 민간의 부채가 정부로 넘어오면서 주가는 폭락이 나오고 지금은 또 이렇게 많은 정책들이 나오면서 주가는 지난 5개월 동안 박스권을 보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과연 이와 같이 상승할 것이냐를 놓고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데 저는 이 위쪽으로 어느 정도 진행이 좀 된다. 이렇게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좀 시장에 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까지가 시장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시각이고 투자 전략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시장에 대해서는 크게 다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부분들 이야기했고요. 그러나 더 중요한 부분은 지금이 그동안 그 보통 1년에 한두 차례 오는 큰 장세, 한 강세장이 1년에 두 번 온다고 그랬죠. 그런 그 강세장의 첫 번째 상승장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유동성 장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유동성 장세의 근거는 뭐냐? 두 가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움직이는 주식들의 흐름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 자, 그러면은 제가 종목을 보면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에서 보니까 가장 많이 상승한 종목이 한진해운입니다. 그죠? 자, 한진해운 차트를 한번 볼까요? 예. 종목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진해운은 지금 해운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주가가 그야말로 이 그 3만 8천 원에 있던 주가가요. 최근에 이 바닥 수준이 8,400원, 300원까지 떨어졌죠. 8천 원대까지. 예.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죠. 자, 주봉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보시면 이 주봉 차트인데요.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떨어졌다. 지금 이제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과연 한진해운이 뭐 좋아진 게 있습니까? 한진해운이 좋아진 게 있냐고 물으면은 지금도 적자 상태고 좋지가 않아요. 단지 한 가지 좋아진 게 있습니다. 제가 방송상에서 이런 이야기 하면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 회사가 그래도 이쪽 분야 해운 서비스 분야에서는 국내에서 그래도 1위 업체고 지금 상장되어 있는 업체 중에서 뭐 현대상선하고 뭐 비슷하게 가긴 하지만 그래도 1위 업체로 볼 수 있겠고요. 이런 상태에서 이 회사가 적어도 망하지는 않는다. 자, 망하지 않으면 바닥을 쳤다. 이런 심리가 생겨나는 거죠. 자, 그러면 또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뭘 보겠냐면은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는 종목 가운데서요. 예. 증권주를 보도록 하죠. 자, 증권주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현재 대우증권 차트입니다. 화면 보시면은 이 대우증권의 주가가 이 정자까지 물론 끝났는데요.
이 26,000원 선에서 이렇게 이제 물론 이건 정자를 반영한 주가입니다. 최근에 9,000원대까지 하락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지금 이제 조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증권사가 지금 뭐 좋아진 게 있습니까? 실적이 크게 좋아집니까? 아니면은 뭐 이미 실적이 좋았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건 뭐죠? 주가가 싸다. 얼마짜리입니까? 만 원짜리. 예. 싸다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사가 이제는 더 이상 나빠질 것도 없고 이제 바닥은 쳤다. 이런 심리가 형성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유동성 장세를 보여주는 우선 저가권 주식들의 움직임입니다. 자, 이뿐만 아니죠. 많은 그 만 원에서 3만 원 사이에 비교적 중저가권에 있는 각 업종에서 대형주 성격의 주식들, 중소형주가 아니에요. 유동성 장세라는 것은 대형주가 움직이는 장세입니다.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장세죠. 그 흐름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이 가격 지금 싼 주식들 쪽으로 움직여요.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떤 주식이 움직였습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그동안 좀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 보였던 종목인 두산 인프라코어. 예. 네. 보시면 모처럼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기관들 오늘 매매 동향 한번 보시게 되면요. 자, 기관들이 120만 주를 샀어요, 오늘. 예. 기관들이 120만 주를 샀는데, 예, 지금 상태에서. 그럼 주가가 이 회사가 그럼 뭐, 당장 실적이 좋아서 합니까? 그건 아닙니다. 보시다시피요.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이제 이 주식도 싸 보이는 거죠. 많이 떨어졌고, 3만 원 선에서 뭐 2만 원 선까지 내려와 있고 지금 이제 만 뭐 7, 8천 원에서 움직인 주가가 이제 싸 보이니까 오늘 좀 세게 붙여가서 이제 뭐 2만 원 선까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고점까지 아주 여유가 많고 이런 주식들이 움직이고 있죠. 예. 이것이 이제 소위 그 저가권의 주식들의 움직임의 특징이고요. 중저가권의 움직임의 특징이고.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떤 주식들이 움직이냐. 바로 업종 대표 블루칩 중에서 경기 민감주들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이제 미래에 경기가 많이 좀 회복하면은 앞으로 뭐 소재업종이라든지 산업재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다시 투자가 증가하고 소비가 늘게 되면은 그 소재나 산업재 그 쓰임새도 늘고 또 그쪽에 투자도 늘 것이다 해서 그쪽으로 돈이 몰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보시게 되면은 오늘도 보면은 소재업종이나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화학업종, 예, LG화학, 예, 호남석유화학, 하나케미칼, KP케미칼. 예. 모든 뭐 물건을 만들 때 기초 재료가 바로 소재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현재 화학주 움직이고 있죠. 이뿐만 아닙니다. 또 고려아인이라든지 풍산 같은 이런 비철금소. 또 탄력은 좀 약하긴 했지만 철강주도 오늘 뭐 포스코는 좀 약하긴 했지만 최근에 움직임이 좀 좋았고요. 이런 그 각종 소재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다. 이거죠. 자, 여기에다가 산업재라고 볼 수 있는 뭐 조선업종이라든지 기계업종, 뭐 좀 전에 보신 두산인프라든지 기계업종이죠. 뭐 현대중공업이나 또 삼성중공업 같은 산업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쪽도 움직이고 또 이제 순환매가 건설 투자 쪽에 대형 건설 쪽에도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또 현대건설을 포함해서 GS건설, 대림산업, 삼성물산 뭐 이런 쪽이 쭉 움직여주고 있어요. 이미 저가주 차원에서는 대우건설이 뭐 8천원, 9천원서부터 지금 현재 쭉 올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가주 개념에서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업종 대표주가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제가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유동성 장세의 특징에서는 회사가 당장은 뭐 좋아진 것도 없고 개선된 것도 없지만 중저가 대형주 위주로 주가가 크게 떨어져 있는 대형주 위주로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역시 마찬가지로 크게 떨어져 있는 경기 민감 업종 대표 블루칩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걸 갖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쪽에 대한 투자 전략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자료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투자 전략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핵심 투자 전략은 이렇습니다. 낙폭 과대 경기 민감 대형 우량주. 이런 주식들의 어떤 주도 하에 추세적 상승을 이제 좀 대비를 하자. 결국은요,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앞으로, 일단은 이쪽 주식들이 움직입니다. 움직이는데, 문제는, 이 주식들이
앞으로 경기가 좋아져도 움직이고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의 유동성 장세도 일정 수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 1차적으로 유동성 장세 때도 같이 올라가지고 그리고 실적 장세로 넘어갈 때도 이들 주식이 움직인다는 특징이 있어요. 제일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될 쪽이 바로 업종 대 낙폭 과대 경기 민감 대형 우량주 특히 블루칩 그쪽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근데 이들 주식은요, 단기적 관점과 중장기 관점에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잠깐 화면을 보겠습니다. 단기적 관점에서는요, 지금 급등 주도주의, 여기서 말하는 급등 주도주는 최근에 주가가 올랐던 주식들입니다. 내일도 급등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단기 급등하면 약간 기술적 조정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단기적으로 대응하신 분들, 짧게 대응하신 분들만 참고해서 이제 비중 조절을 한다든지, 일부 차익 신에다 또 조정받으면 산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또 이제 여기서 점차 옐로우칩이라든지 주변주로 조금 이 개별주가 아니라 좀 주변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쪽으로 순환매도 대비를 조금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장을 넘기게 되시면요. 그 다음에 중장기 대응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는데 중장기 대응은 이렇습니다. 단기적인 변동성이 전개되거나 아니면 단기적인 변동성을 감안하시고요. 경기 민감 낙폭 과대, 낙폭 과대한 경기 민감 업종 대표 대형 우량주입니다. 자, 여기서 크게 보면은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기에 민감해야 된다. 두 번째, 낙폭이 커야 된다. 세 번째, 업종 대표주여야 된다. 네 번째, 대형 우량주여야 된다.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단기적인 변동성이 전개될 수는 있다는 것까지도 감안하고 보유하고 가거나 단기적인 변동성이 전개되면 오히려 이들 주식에 대한 비중을 늘리는 그러한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투자 전략입니다. 그래서 단기 투자 전략과 중장기 투자 전략 그런 종목을 우리가 하나씩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드리겠는데요. 자,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무슨 종목이냐면 LG화학입니다. 제가 이거는 LG화학을 갖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예를 드는데요. 자, 여기 주가가 최고점 주가가 50만 원대입니다. 이 50 한 뭐 8만 원 정도 갔었나요? 예, 55만 원이 여기고요. 50 뭐 한 6, 7만 원 된다고 보시면은 이렇게 50만 원짜리가 여기 30만 원까지 예, 떨어졌습니다. 30 예. 이렇게 30만 원 떨어졌으니까 거의 뭐 우리 좀 뭐 안 좋은 이야기를 했을 때 반토막 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58만 3천 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가 이렇게 회복이 됩니다. 이 5개월 동안 바닥을 형성하고 회복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뭘 주목하셔야 되냐면은 현재 이 화면에서 보시면은요.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작은 변동폭에 대해서 이게 한 20, 30% 정도 나옵니다. 이 작은 변동폭에 대해서 상당히 그 신경을 쓰게 됩니다. 이제 화면을 갖다 전체 크게 우리가 좀 잡아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잡아보시면 이제는 이 주식이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진 주식이다. 그리고 여기서 충분히 바닥을 다지고 이제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기 시작했다라는 데 무게를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가가 떨어지고 나서 오랫동안 바닥을 형성해 왔다는 것입니다. 보통 보면은 주가 폭락하고 나면은 보통 한 2, 3개월 안에 방향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는데 여기서 5개월 동안이라는 시간을 갖다가 바닥을 다지면서 방향성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위쪽에서 크게 떨어지고 바닥을 크게 다지고 나서 상승 초기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걸 뚫으면은 여러분들께 지금 현재 지금 오늘 주가가 뭐 38만 8천 원입니다. 30만에서 38만 8천 원. 어떻게 보면은 20, 30% 올랐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오른 거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지금, 그럼 지금 이 자리에서 기관도 사고 외국인도 삽니다. 이 사람들은 뭘 보고 사겠습니까? 여기서 사는 사람들은 주가 여기가 바닥이다. 내가 여기 바닥까지 떨어짐까지도 감수하고 사는 거죠. 앞으로 여기서 들어오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을 투자해서, 물론 기관들은 좀 단기 트레이딩을 좀 많이 하고, 최근 오늘 같은 경우도 펀드 환매에 따라서 어땠습니까? 물량을 갖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외국인들은 요즘 미국이나 영국계 자금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유럽의 자금에서는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자금들입니다. 이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 자금들은
여기 40만 원에 팔고 주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50만 원, 이 어깨선, 내지는 이 고점선 가서 주식을 팔기 위해서 여기 내가 바닥에 생각하고 지금 모으고 있는 겁니다. 매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변동이 나온다? 일시적으로 물량이 좀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럼 무시하는 겁니다. 나중에 주가가 이제 고점 근처에 오거나 고점을 넘어서기 시작하면은 왜 주가가 좋고 경기도 좋고 실적도 좋은데 외국인들은 팔고 있지?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이미 바닥에서 매집을 해서 큰 손들은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이제 LG화학 예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다른 종목도 차트로 우리 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도 최근에 좀 주가가 좀 움직이고 있는 태양광 업체인 OCI입니다. 자, 차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화면에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이 65만 원 했던 회사가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바닥을 이 박스권 아주 지루하게 20만원에서 24만원 사이에 등락하던 주가가 이제 겨우 고개를 쳐들고 박스권을 이제 돌파해서 꾸역꾸역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현재 이걸 보지 마시고 이걸 보십시오. 또 한 가지는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요. 물론 최근에 들어와서 제가 지금 현재 차트만 보고 이야기해드리겠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시면 지금 그 화학업종 같은 경우는 제품가격이 돌아서고 있습니다. 중국의 춘절 수요로 제품가격이 많이 돌아섰어요. 그리고 태양광 쪽도 글로벌 구조조정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독일에 대한 어떤 수요, 또 중국에 대한 어떤 수요,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면서 가격이 바닥을 치고 일정 부분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 가격적인 측면에서 그 업황과 관련되어 있는 상품 가격들이 바닥을 치고 하락을 멈추거나 소폭 반등해주는 그런 현상을 좀 보이긴 했습니다. 예, 그것이 일단은 발단이 됐기도 했다고 볼 수도 있죠. 그 이면에 이미 주가가 말을 해주고 있죠. 주가가 이미 선행적으로 나는 이제 불황에서 벗어나고 있다. 하이닉스 아직도 디램 가격이 크게 약세를 못 벗어나고 있지만 나는 불황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주가가 먼저 올라가 버려요. LG 디스플레이 먼저 올라가 버렸습니다. 어제는 국내 철강 업체들이 철강 가격을 인상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차트를 보시면서 자, 이거는 포스코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 포스코도 이렇게 여기 고점이 54만 원이었다면은 이렇게 떨어지고 쭉 횡보세를 보이다 또 망가지고 또 이렇게 보였던 주가가 이 최근에 이 바닥권, 이 박스권의 상단권을 벗어났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박스권 상단권 이렇게 벗어났다고 볼 수. 최근에 이 고점선을 갖다가 전반적으로 돌파하지 못했는데 이걸 벗어나서 지금 조정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다 지금 현재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현대제철도 마찬가지죠. 자, 주가는 한 15만 원 선에 있던 주가가요. 이렇게 2단계로 급락이 나오고 이제 바닥을 이렇게 바닥권이 고점권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점권이었어요. 이건 일시적인 저는 이탈로 보고 있고요. 심리에 의해서 투명에 나왔던 거죠. 공포에 의한 거.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투자하면서 탐욕과 공포를 이기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 공포 심리로 기관들이 투매했던 자리, 러스카스라는 이유 명문으로 주식을 판 자리, 여기가 바로 바닥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고점권에서 이제는 돌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봐야 될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제가 좀 전에 LG화학 차트를 예를 들었는데 LG화학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차트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펀더멘탈이 차트에도 녹아있기 때문에 같이 지금 말씀을 섞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이 바닥근의 상단근이 여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하단근이 이렇게 박스근 흐름을 보였고, 이 주식이 이제 내리면 이걸 돌파하게 되는데요. 이전에는 주가가 무너질 때 보면은 이렇게 120일선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해서 기술적으로 120일선은 펀더멘탈 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주식은 그리고 많은 그 급락했던 경기 민감 대형 우량주들이 이러한 기술적으로 하락 추세대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 120일 이동평균선을 벗어나서 완전한 정배열 패턴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자, 정배열 패턴이라는 것은 주가가 단기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돌파하고 그 위에서 단기 이동평균선과 중장기 이동평균선이 나란히 상승하는 것을 보고 정배열 패턴이라고 합니다. 자, 이걸 갖다가 우리가 거꾸로 차트를 뒤집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역상 차트라고 하는데요. 네, 거꾸로 뒤집어 보는 겁니다. 자, 주가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한참 오를 만큼 오르다가 고공권의 행보세를 딱 보이다가 이게 딱 무너진 거예요. 이 무너진 게 이제 시작이에요. 앞으로 이렇게 이제 무너질 때가 요 바닥까지 무너질 때까지 계속 하향 추세를 보인다는 거죠. 자, 이건 거꾸로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겠습니다. 앞으로 올라간다는 이야기 되죠. 이렇게 판단을 하고 투자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지표들이 지금 현재 이와 같이 종목에서나 그리고 시장에서 그 어떤 주변 여건들이 전반적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조금 좀 크게 보자. 너무 지금 5개월 동안 시장에 참여했던 많은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 투자자님께서 너무나 힘들었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확신이라든지 좋은 기업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합니다. 제가 작년 연말에 마지막으로 방송을 할 때 종목을 두 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소형 개별 종목이 대세다, IT주가 대세다 이런 이야기 할 때 저는 올해 유망주로 뭘 이야기했냐면은 고려안이라든지 현대제철 같은 소재업종, 화학주도 해당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고려안 같은 제가 31만 원 이야기했는데 오늘 주가를 보니까요 한 37만 원 정도 하는가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38만 원이 넘었네요. 자, 화면 보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이게 이야기해드렸을 때가 이때가 바닥입니다. 아마 마감 그 업앤다운에서 보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때 31만 원 선에서 매수하십시오. 내년도에 좋게 보고 있습니다. 벌써 이렇게 주가는 배당도 받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8만 원 가까이, 7만 원 정도 왔습니다. 20% 넘게 올랐습니다. 자, 이제는 이러한 주식들이 다들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단기적으로 올라가면 또 저항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소리를 감수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좀 크게 봐야 된다. 그래서 너무 적은 시세에 예전하지 말고 큰 시세를 보면서 좀 대응해 나가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좀 정리된 종목을 갖다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자료를 한번 제가 준비한 자료가 예, 자, 내려서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낙폭이 커야 되는 낙폭 과대주여야 됩니다. 두 번째는 경기와 관련돼서 민감한 주식들. 이거는 마지막까지 주가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여야 되고 대형 우량주여야 됩니다. 그리고 업종 대표주. 아까도 이야기했던 부분이죠. 이 많이 빠지고 경기 민감주면서 대형 우량주면서 업종 대표주들이 바로 여기에 보시다시피 화학, 정유, 태양광, 자원개발, 철강, 비철금속. 이상의 종목들은 경기에 영향을 받는 소재 업종입니다. 자, 다음 장을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투자 관련 쪽입니다. 조선. 예, 현대중공업, 삼성 투자 쪽이에요. 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산업재에 대한 투자죠. 예, 그리고 기계 업종. 효성은 제가 기계 쪽에다 넣었습니다. 중공업 쪽이 많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건설 투자죠. 산업재 및 건설 투자 관련주로 낙폭 과대 후에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고 있다. 자, 이쪽이 바로 소재와 그 앞으로 그 투자, 설비 투자라든지 이런 쪽이 산업재 이런 데 들어가는 업체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제 투자 아이디어는 지금 현재까지 시장을 갖다 작년 하반기, 그러니까 약세장에서 시장에 주도해왔던 IT 쪽이죠. 미국의 경기 회복과 스마트 기기 확산과 업황 사이클이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삼성전자 최근 조정폭이 좀 크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렇게 IT주의 흐름이 좋은 편이고요. 자, 다음 장을 좀 넘어가게 되면은 낙폭 과대,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이죠. 낙폭 과대주의면서 중저가, 가격이 1만 원에서 3만 원 사이 있는 주식, 그리고 풍부한 유동성이 있는 대형주여야 된다는 거. 그래서 증권주,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3대 증권사, 4대 증권사를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은행주, 대표 은행주들. 자, 다음 장 또 넘기시게 되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에서 뭐 지주회사, 자회사들 실적이 가치가 회복되죠. 이 밖에도 이제 항공주 뭐 이런 쪽이 쭉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식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이제는 좀 투자를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최종적으로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처음에 그래프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무슨 그래프냐 하면요. 자, 경기와 주가의 관계 그래프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지금은 화면에서 보신다시피 이 주가가 먼저 악화되고 있고 모든 상황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았지만은 아직도 내려가고 있지만은 주가가 먼저 돌아서기 시작하고 있는 이런 국면에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대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장을 갖다가 너무 근시안적으로 보지 말자. 많은 우량주들이 지금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반토막이 난 주가가 이제는 긍정적으로 바뀌면서 바닥권에서 한 20% 올라왔지만은 그 올라온 20%도 아직은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바닥입니다. 최근에 20% 이상 올랐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을 수 있지만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그 투자에 같이 어떤 그 투자 성향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시장을 크게 봤을 때 맞다고 생각이 되면은 참고하셔서 이번 그동안의 약세장 이후 1년에 두 번 오는 한 차례 그 강세장, 두 번 중에 한 차례 강세장을 갖다가 여러분께서 만끽하시고 작년 하반기에 어려웠던 그리고 어려워서 수익을 주지 못했던 그러한 우량주들 이번에 한 차례 상승할 때 수익을 내서 작년에 그 어려운 고비를 갖다가 만회해 나가시기를, 어려웠던 시절을 갖다가 만회해 나가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오늘 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요, 시장에 대한 확신, 종목에 대한 확신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해서 내 재산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좋은 주식에 대한 투자에 대한 어떤 확신은 그는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투기적인 종목에 현혹되지 마시고 철저하게 우량주를 투자해서 좋은 성과를 갖다가 올 한 해 또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또 다음 기회가 되면은 또 적당한 시점에서 다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요. 날씨가 아주 춥습니다. 눈이 와가지고 많이 미끄러운데요. 조심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